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사무실에 있던 몬스테라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실에 있었죠. 집에서 사무실로 갖다 놓은 몬스테라를 두 조각을 내서 하나는 다른 곳에 갖다 놓고 하나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있는 거는 찐잎이 있는 생장점이 남아 있는 거였고, 생장점이 잘려버린 이것을 지금 오늘 촬영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얘는 두 곳에서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 새로 나온 잎이고, 이것도 새로 나온 잎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보다 더 어린 잎은, 이보다 더 어린 잎은 하얗져서 버렸고요.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잘린 단면이 여기였거든요. 여기 자르고 잘라서 두 조각 내서 얘는 여기다 심고, 사무실에 있는 건 그쪽에다 심었는데요. 오늘은 얘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얘를 더 잘라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냥 하면 좀 위험할까봐 눕혀서. 손가락이 영 그러네. 이걸 위로 올리고 화분을 밑으로 탁 쳐서 뺄게요. 쉽지가 않겠는데. 전체를 잡고요. 지금 무릎으로 카메라 잡고 있어가지고 딱 치면 이렇게 분리됩니다. 다시 얘도 정리해야겠네. 깔망도 좀잘 쓰려고 이렇게 두 개로 했나 봐요. 얘는 그러니까 뭐 세척마사토니까 이걸 잘 분리해서 쓰고요. 얘를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뿌리가 참잘 자랐어요. 이렇게 굉장히 길죠? 그리고 얘가 생장점이 두 개가 있는 거는 여기 단면이잖아요. 단면, 여기 그 계피가루 발라놨던 거. 그리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지금 생장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건 하나만 있었는데, 얘는 두 개의 생장을 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뽑아가지고, 또 분리해서 개체수를 늘려보려고요. 저는 새끼 키우는 재미인가 봐요. 이 아이도 사무실의 것처럼 세 개로 분류하고 싶거든요. 얘는 또 잎사귀도 워낙 많으니까 또 그렇지만, 얘를 요거 띄고, 일단 요거가 새싹이 나고 있는 거고, 요거가 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도 가위로 분류하고, 또 분류하면 될것 같아요. 가위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요 새롭게 나는 요거는 뿌리가 없고요. 요 잎사귀가 뿌리가 있으니까 요기를 잘라야 될것 같고, 여기가 저번에 단면이고요. 두 조각으로 냈을 때. 그런데 얘는 지금 새로 나는 것도 나고 있고요. 기존에 얘도 있고. 얘는 근데 얘가 엄마니까 얘랑 같이 요기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세 조각으로 내겠습니다. 뿌리에 흙을 더 털어서 좀더 정밀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단면에 의해서 잘려진 이것들은, 이거는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라야 될것 같고요. 여기를 자를 뻔했어요. 지금 이 흙을 덜 털었으면. 근데 얘는 여기를 자를 거고요. 이쪽에 단면에 또 생장점은, 얘는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야지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르면, 이렇게 해서 세 조각을 만들게요. 제가 얘기한 대로, 먼저 이쪽 부분을 잘랐고요. 저쪽 잘랐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분리 직전이라, 이렇게 잘랐어요. 세 조각을 만들었어요. 또 제가 개체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각각 화분에다 심겠습니다.
세 조각으로 내다 보니까 하나는 단면이 두 개고, 나머지 두 개는 단면이 한 개씩이죠. 그 단면에다가 유한나스를 뿌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계피가루. 계피가루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이제 소독,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단면이, 얘는 하나네요. 하나니까 얘도 이렇게 유한낙스로 뿌리고, 계피가루로 뿌려서 붙여서죠. 다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두개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분갈이 하겠습니다. 분갈이 영상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는 기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